자꾸 컴퓨터가 보이고 게임 그런 사행상이 보이고 그런 머니가 보이고 도박 이런 게 보이니까 돈으로 다 쳐봐도 안 되고 신랑을 쳐도 안 되고 남편하고 자식이 있으면 뭐하노? 니 혼자 독수공방인데 너를 보니 그렇다.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너의 신감으로서 이 이시가정의 시집을 가고 응? 아들 낳고 연할여적적 살았다고는 하건만은 이 XX이 3월 4일생 아들내미 이 4주 안에 이별수도 들었고 사고수도 들었고 장애수도 들었고 네가 너무 고집 세가지고 남편만 이겨먹을라 하고 남편은 너를 이겨먹을라 하고 그래서 예감, 육감, 직감이 굉장히 빠른 니한테 어디 가서 물어보고 우리 두 부부가 왜 이래 상충을 부딪히고 힘들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그 터 여기 이사 간 지 얼마나 됐어? 10년 그 터 자체가 운기가 다 됐다. 양택이 음기가 된 지 오래됐다고 네가 사는 그 집에서 그래서 작년 재작년 운기부터 시끄럽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피 터지게 싸웠다고 그래서 그 터가 음택이 되어서 여기서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숟가락이 나갈 운이 생긴다. 이 부부 간의 상충을 이기지 못하고 바깥으로 문서문건 계약서 이동 깜빵 갈 일이 생겼다고 이 사람아 관이 들어온다고 말썽과 구설이 일어나는 계약서가 자꾸 보여 본인이 다 해먹었어요 대출 받은 것도 그렇고 이유가 있을까 아이가 뭐 여자 때문에 바람이 나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사업을 한답시고 돈을 빌려줘서 그런 건지 보증을 서서 그런 건지 여기저기 돈도 다 빌리고 그리고 본인 일한답시고 집에서 하는 얘기긴 한데 이게 그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도박. 네, 맞아요. 네가 너무 늦게 알았다 이 말이야. 이 지금 은택에서 사기, 사항 기운이 절명 꺾어지게 생겼는데 이게 3, 4년 전부터 이 은택에 사기가 절명에 탁 꺾어지면서 사람이 그 집에서 죽거나 다치거나 감옥을 가거나 이혼을 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 충이 지금 계속 한 3, 4년 전부터 들어와 엄마한테 알아라고 신랑을 잡으라고 아니면 말리라고 근데 엄마는 네 고집도 진짜 만만하잖아 솔직히 쌤한테 신청해서 여기는 와있지만 웬만하면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왜 네 예감이 빠르니까 네 직감이 빠르니까 그리고 네 꿈이 빠르니까 지금 올 한 해 43살이잖아. 신랑이 작년 42에는 절명에 바치고 44살, 45살에는 관제에 딱 바치는 거라. 그럼 절명이라는 건 뭐고? 명기가 절단이 된다라는 거야. 이런 수가 신랑한테 오다 보니까 이시가정에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잖아. 살려야 되잖아. 그럼 이 사람의 명땜, 수땜으로 뭘 해야 되노? 돈이라도 나가야 되는 거라. 이 사람 명땜으로. 돈이라도 나가야 되는데 이걸로서 돈만 나갔으면 괜찮다. 정아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44살 그러니까 올해 신축년에는 괜찮지만 이 신축년에 이 지금 양띠로 지금 이 사람이 들어와. 그러면 흰 소띠해야 흰 소띠에 소불에 받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행운이 또 온단 말이야. 뭐 합법적인 건지 불법적인 건 아니라고 본인은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래 요즘에 게임도 컴퓨터로 많이 해 코로나에서 들어오니까 뭐 컴퓨터 자체를 빌려줘갖고 그 안에서 게임 머니를 받아가지고 배팅을 하고 하는 것들도 많아 근데 혼자서 사무실 차려놓고 그런 걸 하는 사람도 있고 몇 대 갖다 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행성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요즘에 시대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들이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이런 걸로 인해서 한번 벌어보고자 시작을 했던 사람이 한 발을 넣고 두 발을 못 빼고 또 두 발을 넣고 세 발을 못 빼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첫 번째로는 너희 신랑이 뭐 빚을 진 거는 갚아야 되겠지만은 이 지금 두 부부 안에 상충이 너무 많이 들었고 절명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택지 그집 안에서 일어났던 이 관제 구설 재살이 너무 많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아무리 합쳐진다 해도 힘이 들 거고 지금 당분간은 한몇 년간은 너희들이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시간이 지나면 신랑이 달리 보일 거고 신랑도 너가 좀 달리 보일 거고 왜 지금은 서로가 안 보는 게 수고? 집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전 직장 다니면서 그 꼴을 보면 미치겠는 거예요, 돌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집에서 그거를 몇년 동안 하는데. 그럼 아까 스윙님 말했잖아. 이 컴퓨터를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를 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게임을 깔아주는 사람도 있는데 집에서 한대두대한 대가 두대 되고 두 대가 세대 되면서 근데 신랑을 딱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관제가 자꾸 따르는 게이 관제가 그냥 일반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됐다 하면 니한테 왜 클리어를 안 하느냐 하는데 자꾸 컴퓨터가 보이고 게임 그런 사행성이 보이고 그런 머니가 보이고 도박 이런 게 보이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전에 집에서 그거 하기 전에는 그 전에도 약간 비슷한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때도 뭐 돈으로 다 해먹고 그나마 있던 거다 날리고 들어온 상태고 지금 그나마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까지 이제 다 들러먹은 거 지금 현재는. 근데 여기서 이제 관제가 들어가느냐, 너희 신랑이 다른 추적으로 인해서 들어가든, 네가 신고해가 우리 신랑이 이렇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에는 경찰들도 계속 그런 거를 추적은 하고는 있지. 근데 어떤 사람이 잡힘으로 인해서 너희 신랑이 잡힐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은 근데요, 되게 웃긴 게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본인이 어쩔 수 없으니까 집에다 빌려주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또못 해주는 거죠, 집에서도, 부모님들도. 그래. 그러니까 그 택배 비슷한 그런 일을 하러 다니거든요. 어차피 지금은 이별수가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자. 이혼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이혼을 하고 3, 4년 지나고 보면 너희 신랑도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랬는지. X한테 내가 왜 이랬는지. 이런 게 나올 거고. 지금은 붙어 있으면 더안 되는, 지금 합의가 없는, 서로가 상처만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거든. 그리고 너희 신랑은 이거 쉽게 손 끊기가 힘들다. 마약같이. 현재로서는 지금 땜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혼을 하고 문서를 바꾸면서, 또 서로 이별을 하면서 너희 신랑이 조금 땜을 해서, 이 관제수가 여타는 질수 있으나, 이 관제는 지금 2, 3년 안에 반드시 들어온다라는 거. 그거 잘 막아가야 되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식 때문에 아빠가 새고랑 차고 깜빵 갔다 온 사람이라고 호적에 빨간 줄을 끌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으로서는 돌아서 봐보면 답이 없어. 벌어질 대로 다 벌어졌기 때문에 네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위자료라든지 이런 거는 못 받아놓은 건 당연한 거고 흰 소에 부딪히는 해라, 창건 비수가 찔리는 해라. 그러니까 소처럼 우직하게 천천히 네가 가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버천리라는 말이 있다. 소처럼 네가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나가 걸리면 하나가 해결하고 하나가 걸리면 하나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당장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혼은 하되 이성을 찾으라고. 남편하고 안 살고 자식을 누가 키우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네 앞으로도 너희 신랑이 이렇게 문서 문건을 가지고 사기를 다 쳤으니까 네가 이걸 어떻게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한테는 갚아야 되잖아. 그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 이성을 찾아서 신랑하고 잘 마무리를 지어서 관살하고 재살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힘이 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잠시 잠깐 이별을 하는 것도 땜이 되고 신랑하고 왜냐하면 계속 지금 상충이 들어서니까 너의 기운과 신랑의 기운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가지고 계속 돌아가니까 이 지금 그 터의 음택에서는 어떠한 기운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신랑하고 서류상 정리를 하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신랑을 만나서 그다음 이 빚을 청산을 하는 방법들을 각자 회생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니도 너희 신랑도 타이든 자이든 관제에 엮이게 돼 있다. 그럼 애는 정말로 이 엄마 아버지가 돈 때문에 관제에 엮인다는 건 말도 안 되거든.
그리고 네가 왜 이런 걸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이제 여기 지금 너희 집 사주에만 있었을 때 신랑각시 일어나는 일,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다음 신랑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만 내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라. 이해가 가지?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영적으로 봤을 때는 조상의 가리를 잡고 관제구서 12환란 우한질고 이 살을 벗겨야 너희 신랑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이거를 쉽게 손 놓고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니하고 이혼을 해가 어떤 공돈이 생기면 또 한다. 본전 미천이 생각이 나. 이해가지?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서서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이고 아이는 친권은 남편이 가져가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상황인데요. 제가 이분과 지금 사례자분과 상담을 탁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가 보이고 그 안에 사행성 어떤 이렇게 노름을 하는 게막 보여요. 게임을 하는 게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게. 그래 물어봤더니 맞다고. 근데 이게 지금 그전에도 조금씩 했었지만 3, 4년 전부터는 아예 차려놓고 하는 그런 수준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뭐 시댁에 있는 돈,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 그다음에 보증이라든지 친정에서 가져온 돈을 다 끌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사행성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되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푹 빠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관제가 들어와서 이게 왜 이런가 했더니 다른 이런 게임 머니에서 어떤 사람이 잡히게 되면 이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곧 관제도 들것 같고 그래서 두 부부가 잠시라도 이별을 하고 충분히 생각을 해서 회생 절차를 밟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두 부분이 부부가 이겨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해 보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귀신이나 영적인 그런 가물도 있고, 그렇지만 이 조상의 가물이나 영적인 가물보다는 현재 명땜, 명운의 땜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절명이 들어오다 보니 신랑이 3, 4년 전부터 집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친정 아니면 시댁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올인을 해서 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행성이 게임에 푹 빠져 있는 이 상황들을 좀잘 컨트롤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라도 좀 받아서 이 가정이 이렇게 해결을 해 나가고 회생 절차를 밟아서 할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제 점통수에서 오늘 사례자분한테 일러준 계기입니다. 이런 얘기 하실 거라는 예감은 하고 있었는데, 뭐, 답답하게 다 해결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어느 정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참고를 하고,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그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